끝없는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생각은 없다. 명재형 씨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앞에 20여 미터의 막루를 짓고 올랐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부터 매서운 한파가 왔던 겨울을 지나 어느새 300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위험한 막루에서 내려오지 않는 걸까? 택시발전법 11조의 2. 지금 당장 시행해라. 그거 이행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싸움을 접기가 힘들 겁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택시기사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택시 사업주와 회사 노조는 임금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 시간을 일 2.5시간, 일 3.5시간으로 정하기도 한다. 실제 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소중으로 3시간 40분을 해가지고 80에서 90만 원? 월급을 적게 주라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제가 월급날인데 80만 원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이동한 시간만 매다기에 찍혀 있는 그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70만 주고 법에 안 걸리게끔 해놨는 거라. 그래서 택시 노동자는 막루 위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월 90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주 40시간 상당의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택시발전법을 시행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더 좋아지려고 그 법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이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저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2시간 반, 3시간 반 이렇게 지금 근무 시간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과 그외 지역을 구분지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은 2021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부칙으로 인해 아직 택시발전법이 도입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과 지역을 차별을 둘 게 아니라 5년이 넘지 않는 범위라는 건 1년이 지난 후도 될 수 있고 2년이 지난 후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예기간을 둔 이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뭐 지방정부나 뭐 자치제 뭐 그런 데서는 아직도 그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과 타 지역을 구분 짓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결국은 서울과 지역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역에 있는 택시 노조자들은 동일하게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만 인정이 될 게 아니라 계속 지역에까지 빨리 시행이 되는 게 맞고 TBS의 취재가 시작된 후 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이 시행이 된 지 이제 갓 1년이 됐으니 성과를 좀 보고 타 지역의 매출액이라든지 여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법을 만들면서 이미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실태조사를 마쳤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려우면 똑같이 어렵게 서울만 뭐 서울은 괜찮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 차별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어떻게 지역별 차별을 두가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구분을 짓는 바람에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에 있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그 법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사측에서는 산업금이 폐지되자 기준금을 높여 성과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거나 기준금보다 부족한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사 산업금과 기준금 인상을 묵인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반하면은 관할 부서인 시청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처벌 자체도 않고 있습니다. 옛날 산업금지 이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가 기준금을 정해서 기사들을 옥죄는 상황이죠. 더 무리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차워야지 기본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택시발전법에 대한 엇갈린 주장도 존재한다. 택시라는 직업의 특성상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낮추고 개인의 수익과 의욕을 떨어뜨려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는요, 근로자 한 사람이 벌어오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그 격차가. 근데 그걸 통해서 월급을 주면 되나요? 그거 시장을 계산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양 풍기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모순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공무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은 추가할 거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일 많이 하면 손해인데 뭐. 운송수익권 전액까지 제대 실시할 만한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전액까지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금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먼저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시발전법, 아직 수많은 시행착오와 관문이 남아있다. 고공농성, 오늘로 299일째. 4월 1일이면 꼬박 300일이 되는 긴 시간. 택시가 참 열악합니다, 사실은. 하루 버리고 하루 먹고 살고 계속 그래 왔는데 빨리 이거 시행돼야만이 안전하게 우리도 운전할 수도 있고. 주 40시간, 11조 2, 그것만 해주면 바라는 게 없습니다. 택시 발전법 하고 뭐 그걸 막 지켜줘서만 싶어요. 20대 초반, 이 정도의 택시 월급제 하자고 했는데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 택시 월급제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제 거의 99%의 능선이 와 있다. 그들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생각이세요?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요구한 걸 자기네들 시행해 줄 때까지죠. 거리로 나온 택시 노동자들의 외침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300일간의 긴 외침을 끝낼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법 보완과 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다.